네, 스타코프 안태우 대표님 반갑습니다. 스타코프 어떤 기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전기차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제품과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네, 저도 요즘 전기차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이 충전 때문에 좀 고민이 컸습니다. 이 차지콘 어떤 제품인가요? 네, 전기차라고 하면 사람들이 충전할 때 내연기관처럼 주유소 같은 데 가서 충전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세요. 그런데 전기차를 정작 구매하고 보면 그게 너무나 불편하다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충전을 하기 위해서 충전소를 찾아가야 되고 어디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하지만 충전하는 시간도 꽤 걸리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정작 집에 와서 보면 전기가 도처에 있어요. 에디슨 이후에 100년 동안 인류가 전기를 공급해 왔잖아요. 도처에 있는 건데 왜 여기서 충전하지 못할까 편리하게. 이러한 필요에 저희들이 대응하고자 만든 충전기가 차지콘입니다. 집에 있는 콘센트에서 언제든지 충전할 수 있게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스마트폰 충전을 어떻게 언제 하세요? 주로 집에서 잠자기 전에 하는 거.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전기차를 스마트폰처럼 충전하게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집에 퇴근하고 와서 꼽아놓고 충전하고 그리고 출근할 때 뺏어가고 그러면 사실상 충전 시간이 10초밖에 걸리질 않아요. 거는 데 5초, 빼갈 때 5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출근해서 사무실에서 출근해서 충전하고 퇴근할 때 빼가고 이렇게 충전하는 방식으로 스마트폰과 같이 충전하는 충전기가 차지콘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충전기 몇 대 갖고 계세요? 휴대폰 살 때마다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두 개, 세 개 갖고 있잖아요. 한 대는 보통 집에서 잘 때 쓰려고, 한 대는 회사에서 일할 때 쓰려고 두 대씩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자동차를 갖고 있는 전기자동차를 갖고 있는 소유자분들에게 두 대씩 충전기를 제공해 준다 이런 철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야 편리하게 스마트폰처럼 충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지콘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용량이 디스플레이가 되고요. 이 가운데에 있는 파란색은 전기차 충전 사용을 인식했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 케이블은 차지스타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보통 전기차 제조사들은 차를 팔 때 이 충전 케이블을 같이 공급해 줍니다. 이것은 주로 이제 충전기가 없을 때 방전이 됐을 때 비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간이형 충전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이 차지콘에 꼽으면 이 전기차 인식을 하고 충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특히 이 제품은 속도를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16A부터 6A까지 조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전기 무단 사용이나 안전, 요금에 대한 문제는 없나요? 네, 그게 가장 강조되어서 개발된 제품입니다. 전기 제품은 안전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전기차 충전이 사실상 충전량을 보면 꽤 많은 양을 하거든요. 차량에 완충을 하게 되면 사실상 가정에 전기 사용량의 한 2주치 정도를 갖게 돼요. 꽤 많은 전기를 충전하기 때문에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도전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이거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전기차인지를 판별하고, 전기차인 경우에는 전기차 요금으로 과금하게 하고, 전기차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 요금으로 과금하게 하는 그런 기술이 적용되었고요. 이 제품은 24시간 통신망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또 이제 사용 중에 과열 같은 것이 발생하는지 이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안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충전 이 플러그 부분에 온도 감시 장치가 있어서 온도가 올라갈 때는 자동적으로 전류를 낮추어서 온도를 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지콘은 안전 기능으로서 과열 모니터링 기능, 그리고 과전류, 고전압 이런 다양한 전기의 품질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장치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편리하고 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요금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전기라는 상품은 저장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모든 상품이 생산한 이후에 배달하는데 시간이 있어요. 근데 전기는 잘 보관도 어려워요. 그리고 전달 속도가 BT 속도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내가 전기를 쓰겠다 하면 BT 속도로 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상품이에요, 전기가.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전기는 원가가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국내 20여 개의 충전 서비스 사업자 중에서 가장 저렴하게 공식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자민사기 때문에 가장 싼 요금대에 충전을 해줄 수 있고 또 이제 속도가 낮기 때문에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제품입니다. 실제로 저희 차지폰을 사용하시고 있는 고객분들은 그런 부분, 요금과 안전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설치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설치도 매우 간단합니다. 일반적인 충전기인 경우에는 공사를 해야지 돼요. 전기 배전 공사라고 해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고 그 비용이 실제로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충전 요금의 원가가 상승되고 비싸게 팔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저희는 기존에 있는 배전망 콘센트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15분이면 충전기가 하나 설치되고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차지코는 다양한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는데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가로등 또는 이제 공원등 또는 보안등 등의 외함, 방수 외함을 추가로 설치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옥외 주차장에는 이러한 형태로 스탠드 형태로 설치되는 것도 많습니다. 네, 설치도 간편하고 굉장히 장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사용 방법이 좀 복잡하진 않나요? 매우 간단합니다. 그냥 전기차를 쓰고 싶으면 꼽으면 돼요. 꼽으면 인공지능 기능이 앞에 동작을 해서 전기차인 경우에는 카드를 대라고 그럽니다. 카드를 안 대면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차단합니다. 그래서 카드를 대면 그때부터 충전이 시작되고요. 일반 전기인 경우는 꼽으면 카드를 대라고 그러질 않아요. 일반 전기인 줄 알고 그냥 전기를 공급해 줍니다. 사실 전기차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 제품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통상 제조사가 공급하는 이 충전 케이블은 이렇게 생겼을 뿐만 아니라 가운데에 그 제어 장치가 따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충전할 때 매우 거추장스러워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 제어 장치를 이 충전 이 플러그 내에 내장하고 있음으로 해가지고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계획과 또 정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전기자동차 산업은 매우 중요한 산업입니다. 특히 차세대 반도체 산업처럼 인식되고 있어요. 사실 전기차 시대를 연 것은 놀랍게도 한국 기업이 열었습니다. 1999년도에 GM이 처음 전기차를 만들었을 때 만들고 난 다음에 사실상 2년 후에 다 리콜을 합니다. 그 문제를 그때는 발표하지 않았는데 그 후에 GM은 배터리 문제라고 얘기하면서 전 세계 배터리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게 전기차에 사용할 배터리를 제안해 달라고 합니다. 그때 한국 기업 LG가 제안을 했고 GM이 채택을 해서 지금 전기차 시대를 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전기자동차 산업에 국내 기업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때 우리의 차세대 먹거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산업은 매우 늦습니다. 중국에 비해서 5년 이상 늦었고 북미 시장에 비해서도 수년 늦었습니다. 실제로 유럽과 북미, 중국 시장과 비교해보면 우리는 5년 이상 늦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속히 전기차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 전기차가 확산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조사에 의하면 전기차 충전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 몰라서 전기차를 살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공공기관에서 저희 제품을 구매해 주시고 계시고요. 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시장에 잘 참여하지 않는데 조달청 전시장에 참여한 이유는 우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충전 인프라가 확산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스타코프 차지콘 덕분에 전기차 망설이지 않고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기차 구매하시면 꼭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